네, 오늘은 성탄 메시지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돌파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건 뭐 요즘 같은 거의 결혼과도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동침만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최근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몇 사람들 봤습니다. 숨어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개를 안 했는데 벌써 들통이 났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요. 딱 눈빛을 보니까 벌써 사인이 다 주고받고 뭐어디를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한 사람 나가니까 또 따라 나가고 계속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다 들통하겠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얼굴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뭐 벌써부터 항상 미래를 생각하더라고요. 어디서 살까? 뭐 별로 집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 뭐 어느 아파트가 좋습니까? 어느 쪽이 좋습니까? 뭐 이런 얘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의 힘은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런 활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했기 때문에. 근데 요셉에게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 여자가 그죠 자기하고는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그 마리아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일장에 보니까 그 마리아의 스토리가 나오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인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보라, 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을 놓고 볼때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어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다. 그러면 아이 제발 저런 말고 제한테요 그러겠지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주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다. 마리아의 믿음이 일단 대단합니다. 또더큰 믿음이 뭐냐면 그것을 남편인 장래 장차 남편이 될 요셉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믿어 주지 않죠. 저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저 같은 목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체험도 있고 말씀도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야 이거를 증거해 가지고 성도들이 믿을까? 이런 얘기를 믿을까? 우리 초진자들 모여 있으면 말씀을 진거할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까?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언하는 거 말에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마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짐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요셉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었습니다. 1 9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믿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끊을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는 다만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의를 믿은 사람이다. 율법에 의하의하면 이거는 여자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준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 뉘앙스를 보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여자의 그 더러움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죠? 드러내서 죽이려 그러지 않고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일단 인격적으로 이 요셉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허물들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크리스마스 그 메시지를 앞두면서 수요일 예배 때그 부부간의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 또는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일치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아닙니다. 이해 다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여자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저 제가 이만큼 살아봐서 이해 못해가지고 제가 나이 드시면 신 물어봐서 이해되냐? 더 못한데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 못하는 게 여자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절대로 남자 이해 못합니다. 남성의 세계와 여성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화를 내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여자가 화내는 거 이해됩니까? 90%는 왜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자들은 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절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선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지간에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면 가정은 전쟁터 돼버립니다. 근데 가정의 원리와 똑같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전진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분쟁하는 가정과 똑같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순복하라, 복종하라. 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누가 더 유리한 것이냐? 이게 남자에게 유리한 말씀이나 여자에게 유리한 말씀이냐?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좋다, 어떤 여자가 참 되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그의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남자를 세워주고 있는가. 남자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여튼 남자를 세우는 것이 돼야 되고, 또 반대로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여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도록.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지도력을 가지고 상대를 세워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가지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아내인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뭐 이해가 안 되지만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려 그래요. 이게 지금 죄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숨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덮어주는 걸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이 싫어하느냐 하면 함의 저주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걸 덮어주지 아니할 때 평생 영원히 저주받는 모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에서 진정한 의롭이란 건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결심했죠. 그런데, 이게 여기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뭐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현몽이가 뭐예요? 꿈에 나타났대요. 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런 생각을 하죠.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무서워 말라. 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꿈입니다.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더니 꿈에 다 나타나는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났다고 믿을 수 있냐고요?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뒤에 나오는 인망의 를 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이 사회에서 7장 14절의 말씀이 꿈에 나타났기 때문에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했던 얘기와 자기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꿈꿨다고 담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셉도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움직였는데 하는데, 어떤 분은 들어보면 꿈이 좀 죄송하게 되면 개꿈에 개꿈, 그죠? 자기 어떤 소망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투영으로서 그런, 그런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어요. 꿈, 그 함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꿈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꿈 자체의 내용이 말씀이었고, 그게 마리아의 내용과... 일치되는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다른 환경 구조를 통해서 그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 가운데 생각해 동정의 탄생.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단들이요. 이단의 그 뿌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되는 게 사실 통일교 쪽입니다. 그 용문산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분파들 제자 제자 제자가 각종 이단들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원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리강론이거든요. 그 원리강론을 읽어보고 저도 어쩌다 어다 읽었어요. 또 이번에도 구원파에 나오는 그 박옥수 거기 것한번 읽어보고. 그또 하나 뭐 중요한 게 불교. 제가 한동안 그 케이블 TV에서 불교 방송에 심취해가지고 그 빠졌거든요. 8 정도 그 여덟 개탁 되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아주 치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뭐냐면 불교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철학이다. 불교는 철학이에요. 왜철학이냐면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다 설명하라고 설명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무한대로 끌어버려요. 뭐 억겁의 세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쿠션이 돼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선명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가짜다예요.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가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왜냐하면 너무 인간 냄새가 나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통일계 원리강론 그런 것도 보면요, 우리 아담이 누가하고 결혼했느냐, 그 아들들이 누가하고 결혼했냐. 그래서 제의 아담론이에요. 그 이전에도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 아담, 제의 아담 다 설명이 가능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렇게 리릿한게 없어요. 명확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만든 거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 그러면 전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동정녀 탄생 이거는 빼버리고 싶어요. 동정녀 탄생이 이 속된 말로 하면 영업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 영업에 도움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하나도 이것 때문에 더믿더 믿게 되고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런 거 있어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는데 동정녀 탄생이 나오고 또 하나 삼위일체 이게 영업에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인 저도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위일체는 명확히 설명하는 순간에 이단이 된다고. 그런 거 아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그게 뭐 상태에 따라 틀리다. 근데 그러면서 뭐 어떤 영도 이해가 되면 얼음이 되고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양털은족 이단이라 그래요. 알아요? 설명하는 순간에 이단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한한 존재가 야 봐라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집에 가서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고, 교회 오면 목사가 되고, 이런 것도 이단이에요, 이런 거. 이런 이단들,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게다 이단이 되어버렸다고요. 몰라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업에 도움이 되냐고.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적어도 기독교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납득이 되지 않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묘사할 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다음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뭐였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갑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적인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땅 거보다도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일단 기적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동정녀 탄생 이걸 믿게 만들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성육신의 교리 이렇게 저는 믿어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싸울 수 있는 제가 무기도 있어요. 공부도 했었고 얼마든지 제가 논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또 하나 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로마서 갖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다 믿어져요. 그런데. 동정적 탄생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고 건져주신다는 기적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 꼭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정녀 탄생 우리가 선언하고 믿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성탄의 비밀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의 내용의 기적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믿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정녀 탄생, 뭐 성육신, 저 뜬구름 같은 얘기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믿는다 그러면 내삶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 우리 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어떤 때는 압박이 돼가지고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죠. 불임절과 같이 다 뒤집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탄의 비밀, 성탄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기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한다는 거죠.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하신다. 또또 또 다른 말로 면입니까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름이 뭐냐? 함께 한대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에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결혼도 그거 아닙니까?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떠날 수 있다라는 건그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사랑으로서 뭐냐?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감정은 뜨겁고 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그 미약한 관계가 감정에 기반을둔 관계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결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통 그러든 잘하든 못하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충성,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충성, 헌신, 바로 그것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보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with us.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이게 우리 겁니다. 하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보는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해요. 멀린 사람들 을 동경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사랑하십시오. 동역자들 사랑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고. 또 바보의 특징이 뭐냐면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갔거든요. 간거왜 그리워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예대인 그리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 뭐, 살게, 살겠지만 뭐,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마치 배신행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떠난 것들에 대해서 그리워한 그건 어리석음이고,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함, 이걸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마누엘은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언제나 인마누엘의 원리, 함께 하겠다. 이게 사랑이고, 함께 하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을 귀중하게 여길 주하는,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교육을 다른 걸안 시켜요.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게그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에 데려갑니다. 예배 때 데려나오고, 기도회 때 데려나가고, 선교 현장에 가고. 여러분, 결심으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걸로. 여러분이 뒤집어지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원리라고. 절대 따라하지 않게요 제자가 뭔데요? 예수님 이 따라다니는 게 제자인데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면 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 인만의 원리를 가지고 충성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정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꿈이야 뭐 결심하는 거 쉽죠. 근데 현실이죠. 이제는 뭐예요? 데리고 헌신하는 현장에 나아가더라. 현실에서의 순종.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을 때는 뭐 신날 수 있지만 현장에 나가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 순종에는 또 다른 말로면 대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민교회 장로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장로님 뭐 저도 아는 분인데 그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이민교회는 거기도 뭐 규모가 뭐저어도 몇백 명은 되는 교회인데 자기 가족들이 한 80명쯤 돼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 이거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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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들 다 모아놓으니까 영양권이 그러니까 이민 교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밀리들이 좀 강한 패밀리가 있어요. 근데이 장로님이 굉장히 영양력이 있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또 연세 드시고 미국에도 오래 사셨고. 그런데 이제 단임 목사님이 교체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단임 목사를 모셔야 됩니다. 후보자가 세 명이었습니다. A 목사, B 목사, C 목사님 세 명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집이 있는 거죠. 이제 팽팽한 긴장감에서 가 누구를 보시냐 이렇게 의견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강한 자리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얘기예요.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 들리냐 하면은 내가 정말로 순종하게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네가 가장 원하지 않는 목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근데 힘들게 힘들게 했지만 그 예스 했대요. 내가 다 죽고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자기 가 생각하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뭐 C라고 합시다. C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받아들이고 나는 입 다물고 있을래요.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번째 묻죠. 한번더묻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 그것도 힘든 일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그 목사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목사님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힘을 내서 도와줄 수 있겠니? 그건 진짜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기도하다가 그것조차도 아멘하고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진짜 모시고 난 다음에 잘 성겼대요. 잘 성겼더니 그 교회가 네배 부흥했대 네배 있던 그 숫자의 네배 교회까지 뜨거워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 그 교회가 부흥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 때문에 안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죠? 뒤집어 생각해 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젊은 장로들 자기보다 식견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뭘 하냐고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다는거 내가 답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꺾이고 꺾이고 또 다른 말로 죽고 죽고 나타니만 오히려 대들하는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교회 부흥의 장애가 나였다 나였다라는 거예요내 판단이 옳지 않았다 지금도 보면은 많은 순간에 에고 애고, 에고가 너무 강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나의 마음만 나고 넘어, 넘어보십시오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았던 방식이 옳았고 내가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성공했던 사람들은 더큰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의지, 내 에고와 말씀이 있을 때 나는 꺾이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뭐 맞다고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말씀보다 앞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정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더라 순종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 놓고 보십시오 이게 요셉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동스러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지금도 이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일 되게 많죠? 2014년도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한번딱 한 받았더니 결혼을 하는데, 자기는 다섯 번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거? 주님, 이게 뭡니까? 뭐 기도가 능적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 이해 되, 되냐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해가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죠? 하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거 붙드는 거예요. 남편 같으면, 은 그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고 아내 같으면 은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고 또 성도를 가서 양 떼들을 갖다가 품으라 치라 뭐 먹이라 그냥 하라는 대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말씀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나중엔 이해도 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 또 마리아 같은 마음,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요셉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앞서가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리아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